A하고 B를 A를 보면서 하나는 head study, 하나는 hands be study 이걸 보면서 둘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건 뭐다? 운동. 얘는 수동. 그러니까 해지하고 뭐 해지를 have로 바꾸든지 head로 바꾸든지 마찬가지지. have가 나올 때는 당연히 주어가 이제 복수일 때고 I나 U일 때고 head가 나올 때는 이제 과거나 대각으로 이야기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다. 그럼 이건 능동. has been PP, has been PP, has been PP 이런 형태면 이건 수동. 자,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 자, 이 태양으로 볼 수 있고 태양이 자, last는 뭐로 봐야 돼? 많이 부사로 볼 수 있어야 돼. 부사. 자, 이런 거 바로를 쳐줘. 나중에 궁금할 때 내가 이거를 알아봤는지 내가 이런 것들 궁금할 때 이게 부사인지를 알아봤으면 넘어가도 상관없지만 내가 못 알아봤어. 그러면 이런 거 바로 치고 이 얼라도 외워야 돼. 아 이게 부사로 쓰이는 거구나. 직감대로 딱 정확하게 탁탁탁탁 내가 보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줘야 돼. 알겠지? 조금이라도 애매한 애들은 정확하게 표시하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줘. 자 그러면 뒤에 지금 부사로 바로 치고 because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문장단이 석석사란 말이야?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수동이지. has been studied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해석해봐도 그렇잖아. 태양이 연구가 되는 거지 태양 자체가 연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해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뒤에 목적어 유무를 따서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정하다 라고 말씀들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우선 B를 가서 보면 a strange thing 이상한 것 about the sun 태양에 관해서 이상한 것은 바로 같다 대신에 이제 접속사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주어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있고 근데 most하고 is를 같이 쓸 수는 없잖아 그치? most of it 하면 그것들 중에 대부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most it이라고 하는 표현 most of it은 하나의 명사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 이렇게 연결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건 아니고 이렇게 정답이 돼야 되겠죠 most of it 그래서 most of it is not solid 태양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체가 아니고 but it's made up but it is made up with 이 made up 서바르 표현 원고로 구성된다 most of it 대부분 기체의 형태로 구성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C로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C로 우리가 C를 우리가 볼 때 타고 와시니까 어떤 단위가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는 앞에 걸 솔직히 볼 필요는 없어 왜냐면 타고 와서 뒤쪽 문장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와서 뒤쪽 문장 구조가 어떻다? 불안정하다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고 자 그래서 우선 나오면 시간 부사기 때문에 괄호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it's true is doing이 현재 진행형으로 수동사 doing의 목적어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정답은 무조건 어떤 것으로 was이 될 수가 없다 was이 될 수가 없지 물론 that도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는 작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선 그렇게 보시고 The sun is 4.5 billion years old. 자, 태양은 45억 년 정도 된다. And 그리고 it will continue to be there. 그것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거기에. Doing 하면서 뭐를 이게 지금 doing 분사 공부로 쓰인 거예요. 근데 doing ing면 지금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행사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행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를 what is doing now? 그것이 태양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면서 another 5 billion years 또 다른 50억 년 동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동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얘는 아니고 what이 정답이다 자 그것이 하고 있는 것 관계대명사와 얘는 마찬가지로 명사절을 이끌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doing의 명사절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 어느 단위가? 이 단위가 doing의 목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지 자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몇 번으로? 5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분명히 맞춰가고 있는 것이 보여 어떤 사람 맞췄고 어떤 사람 조금 하나 두 개 정도 하나 정도 잘못 판단해서 틀린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 내가 미처 잘 못 봤던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맞고 다음 문제 봅시다